상원 피규를 앞둔 트럼프 케어 수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메디케이드 축소 등 수정되기 전의 기본 내용이 그대로 담겨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상원 표결을 위한 트럼프 케어 수정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존 오바마 케어를 뛰어넘는 건강보험이라며 트럼프 케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affordability of health insurance and policies contained in the discussion draft. We'll do that. 발표된 초안에는 기존 오바마 케어의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텍스 크레딧을 통해 보험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보험 규제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주정부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축소 등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The Senate Republican health care bill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Only this wolf has even sharper teeth than the House bill. 공화당은 이번 달 안에 트럼프 케어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반수인 50표를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미국인이 트럼프 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